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저희 카페에 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약 한 15분 정도 녹음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저희 메인 카페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첫 번째 카페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렇게 저희 카페의 이 수익률은 저희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회원님들, 기존 회원님들은 뭐 매일 이걸 보셔가지고 잘 아는데 이게 새롭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일 녹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은 오늘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바로 본격적으로 저희 카페에 추천드리고 있는 그런 종목,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수익률이 1000%짜리가 왜 터지는가, 자,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현재의 종가가 얼마인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종가는 지금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이 종목의 저희 카페에서 바닥이 얼마냐면요. 850원입니다. 850원. 자, 850원이면 여기가 지금 850원인데요. 여기가 850원입니다. 여기가 850원입니다. 자, 850원인데, 이 구간에서 제가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한테, 야, 이 종목 바닥이다. 잠재자산으로 들어가서 보면, 너희들이 이 종목을 나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면 아무리 못 먹어도 400%는 먹는다. 자, 이 종목이 지금은 제가 400%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분석 시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이 뭐 만에 하나라도 추가 반등권이 더 와서 아, 이거 참,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몇 프로까지 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차트 같은 거 보고 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한번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지만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이 지금 400%까지 오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820원에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4,000원대가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4,000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 구간인데 지금 거의 뭐 400% 터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기 이전에 왜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820원이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면서 이런 종목을 나를 만나서 너희들이 월급을 받든 생활비를 쪼개든 매달 매일 알바를 하든 돈이 생길 때마다 1년, 2년 동안 중장기 홀딩을 하면서 너희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주워 모은다면 너희들이 인생이 달라진다. 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을 투자해서 이 한 종목으로 1년, 2년 만에 10억이 될 수도 있다. 이 종목이 지금 1000% 올라간다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카페에서 누차 얘기 드리는 이야기죠. 저희 카페에서 500% 올라갈 종목, 1000% 올라갈 종목, 뭐 400% 올라갈 종목, 그 개 중에 이 종목이 한 종목인데, 자, 그렇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뭘 보고 아는가.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를 이렇게 제가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지금이라도 저를 찾아오셔서 이 카페를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잠재자산이라는 게 뭔가,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회사의 주당 가치를 상회할 때의 금액이다. 이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하고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의 비밀을 거론을 해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잠재자산을 이렇게 계산해서 잠재자산을 계산해서 알려주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이 잠재자산을 알고 투자를 하면 여러분들은 대박 종목을 찾아내는 거고, 잠재자산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면 깡통을 찰 일이 절대 없다. 주식 투자해서 망할 일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발품 팔고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있죠. 자,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바닥권입니다. 바닥을 더, 바닥권에 서서 지금도 바닥인데, 지금도 바닥이라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너희들이 매수를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자, 현재 지금도 바닥인데 여기에서 더 하락을 시키면 이거 대박이다. 분할 매수 들어가라. 해서 분석시장 정보 자료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오늘 날짜로 400%를 쳤으니까 제가 그냥 편한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만나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매달 월급을 타든 알바를 하든 열심히 일해서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모은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달라진다. 지금 800원인데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구간이다. 이거 이런 표현 누가 씁니까? 이거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이지만 현재는 저평가 구간이다.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현재의 재무만 유지만 해준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매수해놓고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절대 손절을 감수할 종목이 아니다. 만약에 1,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거저 주워 먹는 거다. 이런 분석 시황 어떻게 내립니까? 주식이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야, 이 종목 1,000원 깨고 내려가면 너 이거 대박이야. 이런 시황 분석을 회원들한테 어떻게 내려주겠냐?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대박이 날 종목인데 만에 하나 반토막이 500원만 더 놔준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다. 지금도 싸기 때문에 1,000원을 안 깨고 지지가 오고 있는 겁니다라고 지금 분석시장을 걸고 있잖아요. 자, 전략은 본인이 세우셔야 됩니다. 분할 전략을 짜십시오. 자, 분할 전략이라는 게 자금이 있는 분도 한꺼번에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가가 조정이 올 때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이 한 종목으로라도 여러분들이 2년, 1년, 2년 동안 분할 매수 전략을 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으로 이 종목을 투자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년 반 만에 지금 4,000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투자를 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4억이 수익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 자, 이 분석 시황은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2016년도 1월 2일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믿으라고, 이런 분석 시황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병신 같은 놈들이 많기 때문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아주 답답하게 이런 분석 시황도 사기 아니냐 이러고서 저한테 밭다리 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증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시황 댓글은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카페에 가든 블로그나 카페의 본문의 글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댓글은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댓글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등록했습니다. 자, 2017년도 7월 7일 16시 46분이죠. 자, 제가 조금 이따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1분 정도 지나야 되는데. 자, 이 분석 시황 댓글은, 이거는 뭐, 이 해뜰님, 해뜰날이라는 이분, 니언니언님, 저희 카페에 지금 현재 대박이 나고 있는 회원님인데, 이거는 남의, 이거 저희 카페 회원이지만, 회원이 글쓴 거를 제가 수정할 수 없잖아요. 예, 수정 난 없습니다. 제 거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시, 아직까지도 46분이에요. 이제 47분이 되면, 제가 이 내용을 수정을 하면, 16시 47분으로 시간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거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분명히 16시 46분으로 되어 있죠. 제가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눌렀습니다. 자, 16시 47분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기 47분으로. 자, 그래서 이 분석 시황 댓글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삭제를 했습니다. 자, 해뜰날님,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해뜰날이 1150원에 매수 댕겼고요. 해뜰날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6년도 작년 1월 달에 저 만나서 이 종목 1150원에 매수 땡겨서 너희들 나를 믿고 이 종목을 그냥 끝까지 홀딩을 하면 아무리 못 먹어도 400%다. 현재까지 4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아마 다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니어니어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그 근거 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이 아무리 못 올라도 수백 프로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0% 올라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500% 올라갈 종목인지 1000% 올라갈 종목인지 300% 올라갈 종목인지 알고 시황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절대 꼭지 목표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 분석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장기 추세 저항에 약 1350원을 잘 봐라. 자, 연일 코스닥이 급락하는데 아직 영향을 전혀 받고 있지 않다. 자, 섣불리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관망하시면서 1110원, 1100원 이하는 무조건 추격 매수 들어가라. 자, 니어니어님 1215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상승 추세가 좋습니다.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넘어서는 시도를 할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건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분석 시황 자료는요, 저는 이 종목이 300%가 올라갈지 500%가 올라갈지 1000%로 올라갈지 추천하는 종목을 몇 프로가 올라갈지 알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서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형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는 걸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올리브님 1260원에 매수 들어갔는데 이분도 지금 저하고 인연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분 해뜰날이나 올리브님이나 여기 항상 보름달님이나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주식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항상 주식 투자, 꼭 이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지 목표가를 모르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떨어지고 올랐다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다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대박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주식처럼 돈을 벌기 쉬운데도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냐면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지식이 먼저다. 내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 100이면 100 먹는 거고 내가 아는 지식이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절대 50%도 못 먹습니다. 저를 만나서 이분들도 강력 홀딩 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매수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종목을 1년 반씩 가지고 간 회원은 제가 알기에 저희 카페에 몇 명밖에 없습니다. 자, 올리브님, 해뜰날님, 항상 보름달님, 저랑 인연이 지금 끊어진 분입니다. 뭐 회비가 부담이 돼서 재가입을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다 팔아먹고 나니까 이 종목이 수백 프로 올라갔거든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이거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1,000원인데 여기가 1,000원입니다. 자 여기가 1,000원인데 이 종목 이거 지금 400% 가까이 올랐는데 이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들어가는 건 이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800원, 900원, 1,000원에서 매수 들어갔고 저는 820원에 추천을 드렸지만 회원님들이 1,000원에 매수를 한 거죠. 조금 늦게 매수한 사람은 여기 1,200원에서 매수 들어간 겁니다. 절대 못 기다리죠. 이렇게 올랐다가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거 못 기다려요. 절대 개미들은. 그래서 다 팔아먹고 났더니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에 효부 내려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제가 누차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식은 너희들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못 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사놓고서 장기 적금 든다 생각을 하고 조종이 올 때마다 매달 월급을 타든 알바를 하든 생활비를 쪼개든 담배 끊고 술 끊고 그 돈으로 단돈 이 1,000원짜리니까 여러분들이 담배 한 대만 안 펴도 하루에 담배 한 갑만 안 펴도 한 달이면 30주 사는 거 아닙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담배값 하나면 이게 지금 4,000원인데 요새 담배 한 갑이 아무리 싼 게 4,000원인데 담배 딱 끊어버리면 하루에 한 갑씩 피는 사람은 하루에 이거 네 주씩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주씩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 종목 담배 끊고 하루에 5개 10개씩 담배값으로만 사도 여러분들의 인생 달라진다. 이런 전략을 짜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셔야 됩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만 들어가면 된다. 주소 모으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돈인데 이 주식시장에 이게 돈인데 이게 지천에 이런 종목이 깔려져 있는데 이 돈을 여러분들이 돈이 될 종목을 여러분들이 발굴을 하셨으면 단 한 종목이라도 사놓고 1년 후 2년 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달 월급을 받아서 용돈 아껴가면서 이런 종목을 주워 모으면 이거 사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 자 미리 자 이제 분석 드립니다. 자 중기 이평선을 넘었으니 강한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분석이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미리 예측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미리 예측 드리는 거예요. 자 분석대로 강한 시세가 터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전환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매수한 회원님들은 조정이 오더라도 강력 홀딩하십시오. 왜? 너희들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내가 알고 추천드리잖아. 그러니까 홀딩해라 이렇게 홀딩. 자 이제 강한 흐름이 오지 않으면 기간 조정 금액 조정을 이제 받을 구간입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매수가를 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조종이 끝나갑니다. 이제 미리 예측을 드리는 거예요. 재반등이 다시 오는 구간입니다. 이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얼마? 1740원. 1740원을 돌파하고 지지를 하면 홀딩해라. 지금은 금액 기간 조정 구간이다. 다시 반등권이 오려면 시간이 걸린다. 홀딩해라. 그래도 홀딩해라.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주식이라는 게 올랐다가 떨어져가지고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기 전에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작전 세력들이 물량을 훑어먹는 기간이 필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지점 정고점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다시 추가 반등권이 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종목 하루 이틀에 효 붙이는 거 아니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야기입니다. 이때 다 못 기다려요. 다 못 기다리고 다 팔아먹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 2016년도 5월 28일입니다. 2016년도 5월 28일 이때입니다. 이때. 이때예요. 직전 정고점. 여기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 한다 그랬잖아요. 자, 돌파했어. 자, 여기가 5월 달입니다. 자, 이제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친다. 홀딩해라. 결국은 여기까지 올랐죠. 거의 100% 가까이 뭐 100%가 넘게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락장이 오죠. 하락장이 와서 이 종목이 이제 시황 분석이 또 나옵니다. 자, 분석대로 다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이제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지 않는 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 금액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다. 자,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구간이다. 오히려 떨어진다 이 얘기죠. 자, 조정 구간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카페에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저항대다. 정확히 매틱 차이로 밀리는 거 보이지? 이런 걸 배워야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는 거다. 우리는 바닥에서 매수했다. 이제 저항선이 없다. 갈 길만 남았다. 자, 이 자료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 여기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분석 시황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 돌파를 했죠. 자, 여기가 바로 2016년도 5월달입니다. 5월달. 여기 글 올린 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날짜만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 자, 여기가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자,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자, 이후에 동백님이 1680원 조금 더 비싸게 산 거죠. 이제 늦게 회원들, 이제, 늦게 가입한 회원님 1680원 조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죠. 바구스님 1600원. 자, 바람님 1590원. 이 바람님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습니다. 바람님. 제가 수익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대로 조정이 왔습니다. 이렇게 분석 시황 이렇게 쭉 보고 난 다음에요. 자, 백수님 아직까지도 홀딩하리라 믿고 있고요. 뿡뿡님도 예전에 매수했습니다. 자, 니어니어님 1203원 홀딩 중. 백수님, 바람님. 자, 뿡뿡님도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인디아님 1330원.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반등이 연속으로 오는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그동안 기다린 세월을 크게 수익으로 보답받을 시기입니다. 적은 이익에 덜러덩 단기 이익을 노리면 훗날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바닥 분석가 850원 310% 수익 중입니다. 미리 예측드립니다. 현재가 2500원, 1차 5700원, 2차 8700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홀딩하십시오. 해가지고 310% 이제 더 올라가지고 이제 약 4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동종목
지금 고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추가 반등권이 더 온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굳이 위험하게 고점에서 바닥에서 800원에 추천드렸던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400% 가까이 올라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위험하다.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종목을 지금 보고 매수 들어가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 이 종목은 지금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저희 카페는 바닥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은요,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저희 카페에 오시면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검색을 하시면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아까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렸던 저 분석시황, 저 분석시황을 보고 야 어떻게 400%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매도 분석을 안 내리는가. 제가 앞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카페에는 이 왼쪽에 보세요.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자,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0개 보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 자, 여기 보면 이거 1000% 예측하고 제가 추천을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이 이거 1000% 올라갈 것 같다. 이것도 1000% 올라간다. 이 종목은 300%. 자, 이 종목은 500%. 자, 이 종목은 1000%, 이 종목은 600%. 이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고, 요건 최근에 추천드린 겁니다. 이제 2017년도 아닙니까? 이게 2017년도. 자, 1월 달에 추천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 이미 140%, 이거 500% 예측했는데, 요거 140% 올라가고 있고, 요거 95% 수익 중이고, 80% 수익 중, 90% 수익 중, 100% 수익증. 자, 꼭지 목표가를 알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니까 이런 시황 분석 자료가 가능한 겁니다. 이 1000% 올라갈 종목이 아직까지도 이제 막 바닥을 찍고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가지고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홀딩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주식은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500탄 시리즈가 동영상으로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파세요. 시간을 내서 야, 저 붉은 태양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로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것인가. 자, 그거 여러분들이 검증하십시오. 이렇게 검증을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동영상을 5개고 10개고 200개가 넘게 지금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다 검증을 하십시오. 자, 검증을 하셔서 야 이거 대박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세월에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큰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 이 젊으신 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 돈 많지 않아요. 이제 막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 알바하시는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 자, 그런 사람들 미래를 꿈꾸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주식시장에 이런 꿈같은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셔서 저한테 인생을 투자를 하시고 저를 의지하시고 저랑 같이 가셔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저랑 같이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땐 흙수저였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금수저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내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고 내 자식한테도 그 가난을 물려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식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게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들 자식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끔 만들어두고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이런 무식한 부모가 되면 되겠습니까? 자,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런 귀인이 제가 되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믿지 못하시면 500탄 시리즈가 있으니까 저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랐다가 붉은 태양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다면 저 같은 성격으로는요 이 500탄 시리즈 저는 밤을 새서라도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저는 이거 일일이 다 검토합니다. 다 검토해서 500탄 시리즈를 다 일일이 10일이 걸리든 30일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저는 이거 다 검토합니다. 검토해봐서 믿음이 생기면 저는 이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면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 다 일일이 검토를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아, 저 붉은 태양만 믿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지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알바를 하든 아니면 건축 현장에 나가서 내 노동력을 품값을 받고 파는 한이 있어도 아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 겁니까? 직업이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대리운전을 하든 건축 현장에서 날품팔이를 하든 아니면 가락시장에서 야채 배달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 돈을 버셔서 그 번 돈으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놓고 매달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종목을 만원이든 2만원이든 5만원이든 주워 모으시면 1년 2년 동안만 주워 모으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녹음을 하는 이유는 이 동영상 하나 갖고 저야 수익사업을 하는 거지만 저 분명한 수익사업이라는 거 저 이거 거부 뭐 인정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수익사업이지만 똑같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제 추천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면 그것 동안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만나는 사람의 인생에게 제가 희망을 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준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도 7월 7일부로 매일 한 종목씩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두 종목씩 저희 카페에서 추천드리고 있었던 이런 종목을 종목명은 공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우리 카페 회원들이 매수했던 저 평균 단가 그리고 분석 시황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하나 두 개씩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꿔주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내가 바꿔주는데 1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시고요.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노량진 그 고시원 그런 데에서 2년 3년 5년 동안 합격을 못하고
그냥 마음고생 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 굉장히 많죠. 저는 그분들한테 이 이야기 꼭 하고 싶습니다. 직장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젊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지나가면 오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자식한테도 항상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 그 꿈 같은 20대 그때에 100% 합격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는데 재수에 재수에 재수를 거쳐서 마음고생 해가면서 너희들 꼭 합격을 하려고 그쪽에다가 목표를 둘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3년, 4년 동안 공부, 여기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말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3D 업종, 자, 그런 3D 업종이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거기에서 그렇게 고생할 바에야 합격 보장이 없는 그런 곳에서 마음고생해가면서 3년, 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젊음을 남기게 하지 말고 하루에 5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요새 3대 업종은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그러면 그런 데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인데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치면 3천만 원씩에 3년이면 1억인데 차라리 그 돈을 벌어가지고 미래를 준비해라. 그게 더 현실적인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만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이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밝은 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을 주시면 우리 젊은 분들, 우리 나이 어린 그런 자식 같은 분들한테는 제가 길을 열어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